빵아 쪘습니다. 가을뜨락입니다. 올해도 풍년입니다. 벌써 가을 추수가 일찍 해가지고 1년 먹을 쌀 쪄왔습니다. 1년 먹을, 1년에 그래도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을 했느냐면요. 제가 심어놓은, 배추를 일찍 너털 배추로 뽑아서 지금 소금에 절이고 너털 배추로다가 버무릭 김치 할 겁니다. 이게요, 속은 안 차도요. 이럴 때 해먹는 게요, 맛있어요. 이럴 때 해먹는 게, 너털 배추로 맛있어요. 그래서, 김치를 해 먹을 거고요. 보자. 쌤이 있는 대로 가겠습니다. 꽃들도 잘 자라고 있고요. 와. 날씨도 좋고 그렇습니다. 쫙 하면서 쌤이야, 엄마가 왔어요. 우리 집 쌤이가 나를 보더니 막 반깁니다. 꽃들은 아직도 예쁘게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엄청도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쌤이요? 쌤이는 나중에 보고요. 쌤이가 이제 벌써 6개월이 됐어요. 6개월이 벌써 돼가지고 완전 강아지였던 쌤이가 큰 개로 되어 있답니다. 오늘 하늘 좀 보세요. 엄청도 맑고 청명합니다. 제가 심어놓은 배추밭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 집 배추가 어떻게 됐나? 죽었나 살았나? 청명한 하늘 보면서 배추밭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장 배추밭으로. 칠자 꽃 구경도 하면서 예쁜 꽃들도 구경하면서 심어놓은 오늘이 아직까지는 잘 된 것 같은데요. 내 그림자도 보이고 이제 통을 앉으려고 그래가지고 고랑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입니다. 통 앉기 시작했고요. 고랑이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아직까지는 요렇게 잘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며 바우쌤이 농원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노지 김장 배추 보여드리면서 맑은 하늘 보여드리면서 영상 찍었습니다. 하늘이 너무 맑으네요. 이게 이제 하나씩 이게 배추가 넘어가기 시작이네요.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올해 배추꽃 비쌀 것 같아요. 찰칵 인증샷 찍으면서 올해 배추꽃이 비쌀 것 같습니다. 영상 찍으면서 찰칵 인증샷 하였습니다. 바우쌤이 농원입니다.